저희가 중량도 400g을 맞춰드리다 보니까 먹을 게 많아요. 여기 예. 양념이 그냥 살 배어들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푸짐하네요. 네. 슬라이스도 아주 적당하게 6에서 8mm 정도. 앞뒤로 지금 여러분 칼집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드시기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간장 소스들이 좀 충분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네. 고기 자체가 여러분 구우면서 너무 겉돌거나 마르지도 않고요. 그럼요. 그래서 네. 또 요리 활용하기도 좋아요. 이게 종종 썰어가지고 아이들 뭐 이렇게 볶음밥 해주시기도 좋으니까 네. 요 소스 버리지 마세요. 같이 요거. 구워서 드세요. 본 김에 저는 간장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아이들 집에 있을 때 여러분 드시기에 참 괜찮고요. 일단 여러분 제주도 흑돼지는 고기 자체가 흐물흐물하지 않습니다. 탄력 있고. 그럼요. 네, 아주 쫄깃쫄깃하고 맛이 일품이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막 너무 니글니글한 그런 돼지고기가 아니라 씹으면서도 예. 굉장히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식감. 네. 아직 빈속입니다, 저는. 네. 네. 아직 저녁 전인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밥에다가 싹 싸서. 아, 요즘 입맛 없는데 이런 반찬 딱 필요하잖아요. 너무 맛있죠. 입에서 맛있네요. 그냥 살살 녹죠. 그럼요. 네. 아니. 사실 간장만 있으면 네. 조금 서운하셨을 거예요. 조금 이 날 덥고 입맛 없을 때 또 이런 매콤한 것도 땡기잖아요. 요렇게 고추장도 저희가 한팩한팩 이렇게 자, 똑같이 고추장이죠? 네, 400g씩 다 맞춰드리다 보니까 이게 돼지고기 뭐 못해서 네.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럼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거는 100% 세계 7대 문화유산 네. 예, 중국에서 요즘 그렇게 땅을 많이 사들인다는 바로 제주도 그럼요. 청정 지역의 여러분 제주도 100% 흑돼지입니다. 네. 네. 아우 정말 냄새도 맛있어요. 냄새도. 아우 맛있겠다. 고추장이죠? 네. 저는 오히려 아이고. 가끔은 양념이 겉에가 살짝 탈 정도로 바싹 부어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아니 네. 두께감 보세요. 두께감.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저녁 전이니까 저 좀 먹을게요. 쌈 싸가지고 밥에다가 이렇게 싸겠습니다. 진짜 입맛 없을 때 여러분 집에서는요 이렇게 쌈 채소 같은 거 싸가지고 오늘 호사를 누리네요. 네. 우와. 네. 너무 진짜 맛이 편한데요. 그럼요. 네, 맛있습니다. 아니 막 너무 매운 게 아니라 그 네, 뭐라 그러죠? 정말 맛있으니까. 네. 네. 자 오늘은 여러분 주문 전화 받을게요. 일단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고요. 자, 간장에다가 지금 고추장까지 해서 오늘 무려 13팩이 갑니다. 저희가 방송사상 지금 최다 구성으로 가니까 예, 놓치지 마시고 예, 씹는 맛이 더욱더 맛있는 오늘 제주도 흑돼지 지난 방송 때도 주문 전화 많이 주셨는데요.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하시면 44,910원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